Hello everyone, let's get ready for our worship service. Here's how to get ready. 1. If you're still in your pajamas, put on your Sunday clothes. Have the right posture during service. 2. Let's get ready with prayer instead of talking to people next to you. 3. Praise loudly. 4. Respond with amen during sermon. Amen! Have an awesome service, everybody.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To think about the goodness of the Lord. He gives me everything I need and so much more. So I just want to lift my hands and say that I love Him. I just want to lift my heart in praise. And I want to be faithful. I want to be grateful. I want to remember everything that the Lord has done.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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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love.두근두근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좋아하는 동물들이 다 모여있네. 우와, 사자다. 동물의 왕 사자. 역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왕같아. 어? 엄마, 저 하마 좀 보세요. 입이 너무너무 커요. 우와, 이빨도 진짜 커요. 저건 내가 좋아하는 얼룩말이잖아. 엄마, 엄마, 그거 아세요? 얼룩말들은 모두 다른 모양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대요. 사람 손에 있는 지문처럼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
우리 제이크가 오늘 정말 신이 났구나. 그럼요. 지난주에 전두사님 말씀 듣고 꼭 동물원에 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멋진 동물들을 하느님이 만드셨잖아요. 정말 최고예요. 그래 맞아 제이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참 특별하고 멋지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멋지고 특별한 게 있지. 그게 뭔지 아니? 뭘까? 독수리? 상어? 기린? 엄마, 그게 뭐예요? 진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궁금하지? 자, 그럼 우리 전도사님께 알려달라고 하자. 네? 여긴 동물원인데요? 어?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지. 더 큰 소리로 불러야겠다. 전도사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제이크도 잘 지냈어요? 우와, 우리 제이크가 동물원에 가서 신나게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도사님을 큰 소리로 불렀네요. 자, 제이크가 궁금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아주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것들이 있대요. 그게 궁금한 거죠? 자,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밝게 해줄 해를 만드시고 달과 별도 만드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들과 하늘에는 새들이 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넓은 땅 위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주물주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로 얼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코에 우 숨을 불어넣으셔서 짜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만드셨어요. 짜잔! 엄마 뱃속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귀로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요. 조그만 눈으로 밝은 빛을 느낄 수 있어요. 귀여운 손가락도 꼬물거릴 수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포근포근 엄마 아빠가 나를 안아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도 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셨어요. 내가 아주 작은 아기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우와, 내가 이만큼 자랐어요. 엉금엉금 혼자서 기어갈 수 있어요. 냠냠 혼자 맘마를 먹을 수 있어요. 슝슝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아기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친구들, 잘 들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주 아주 스페셜하게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멋진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님을,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또 나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Hi friends, let's do January's Bible verse together. 1월 말씀 같이 해봐요. 말씀 준비, 착, 착. Genesis chapter 1, verse 1.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men. Let's do it one more time. 다시 한번 해봐요. 말씀 준비, 착, 착. Genesis chapter 1, verse 1.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men.